이번에는 색상을 바꾸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블랙을 눌렀을 때가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서 체크들을 true로 해줍니다. 체크들을 true로 변경하게 되면 체크 스테이트도 자동으로 체크드로 되고 다른 걸 버튼을 눌렀을 때도 이제 기본적으로 컬러에 블랙이 체크됩니다. 하지만 블루를 눌러도 블랙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디테일들은 조금 이따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랙을 눌렀을 때 클릭을 누르게 되면 그 밑에 만든 레이블이라는 것의 글씨 색깔, 글씨 색깔이 블랙으로 바뀌어야겠죠? 나머지도 동일하게 블루를 눌렀을 때 블루, 그리고 레드를 눌렀을 때 레드가 되게끔 설정을 해줍니다. 이제 그리고 이렇게 하면 블랙을 누르면 블랙으로, 블루를 누르면 블루로, 레드를 누르면 레드로 바뀌겠지만 그 체크 상태를 해제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눌렀을 때 블루를 눌렀을 때 블랙이 해제가 되고 만약에 레드가 들어왔었다면 레드도 해제가 돼야겠죠. 그래서 레드. 하지만 이렇게 매번 이렇게 하기가 귀찮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블루는 다시 또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기 귀찮기 때문에 메소드를 하나 생성합니다. 보이드로 클리어 컬러라는 메소드를 생성해주고 여기서 전체를 다 false로 바꿔주는 메소드를 생성해줍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이 메소드 하나로 해결이 되고 이렇게 마지막에 실행한 것의 상태만 체크드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리어 컬러를 해주고 마지막에 있는 것만 true로 변경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포맷에서 컬러 블루를 바꿨을 때 블루로 그리고 체크가 된 걸 볼 수 있고 블랙 다시 레드까지도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폰트겠죠? 타임스 로마를 눌렀을 때 폰트가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수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이블 이쪽의 폰트가 이제 새로운 폰트 객체를 형성시켜줍니다. Times New Roman이라는 폰트를 사용할 것이고 글씨 크기는 15 그리고 label1. 폰트 스타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만든 Times Roman 트립 메뉴 아이템 체크 상태를 true로 해줍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private 매번 체크 상태를 초기화하기 귀찮으니까 clear font라는 메소드를 만들겠습니다. 동일하게 여기 이거를 false로 그리고
이것도 점 체크드가 false가 돼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밋도 false가 돼야 될 겁니다. 점 체크드는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나머지 것들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발생시키면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이걸로 바꿔주고 그리고 글꼴도 이제 커리얼로 바꿔주고 이거에 알맞게 마지막으로 부분도 이벤트에 클릭을 눌러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코믹 파트이기 때문에 이걸로 바꿔주고 글꼴도 코믹 산스 S로 바꿔줍니다. 변경해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홈에서 했을 때 타임스로만 그리고 커밋 그리고 열을 때 바뀌어줍니다. 지금 체크가 여러 개가 되는 거는 아마 해제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죠?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해제를 해줍니다. 클리어 폰트를 만들고 사용하지는 않았네요. 이런 식으로 다시 클리어 폰트를 각각 생성해 줍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굵게 하는 부분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폰트는 또다시 새로운 객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스타일 그리고 여기서 널 XOR을 사용해서 기존의 글꼴을 그대로 하고 지금은 굵기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볼드체로만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크가 되면 체크된 상태로, 체크가 안 되면 체크가 안된 상태. 만약에 볼드를 누르면 볼드가 아닐 때 볼드를 누르면 진하게 나와야 되지만 볼드일 때 볼드를 누르면 볼드가 아닌 상태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XOR 함수를 사용했고요. 체크 상태도 또 이제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체크드는 기존에 사용했던 걸 반대로 해주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면 볼드체가 완성이 됐죠. 그럼 마지막에 이탈릭체. 이탈릭체만 똑같이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클릭을 빼주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탈릭으로 해주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파일에서 색깔을 바꾸고 폰트에서 폰트를 바꾸고 컬러 잘 체크됐고 폰트도 잘 체크된 걸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폰트에서 볼드까지 해주면 볼드체가 되고 이탈릭체가 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 누르면 문구가 뜨고 여기서 엑시트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그러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었던 폰트에서 볼드에서 이탈릭으로 하면 바뀌는 걸볼수 있지만 다시 볼드로 하면 볼드가 제거된 걸볼수 있고 다시 이탈릭을 누르면 이탈릭이 제거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